방금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문재인 남쪽 대통령,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붙여주느냐고. 이 고민인데, 남쪽 대통령이라고 요새 부릅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 사실은 남쪽의 반쪽 대통령이죠. 남쪽도 제대로 강수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편과 자기 편 아닌 사람을 갈라놓고 자기 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반쪽 대통령인데, 어쨌든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인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이 인권을 지키는 수사를 하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씨가 검찰 들어 인권 지키는 수사를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국 수사를 살살 하라는 뜻 아닙니까? 인권 지키는 수사를 하라라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했어야 됩니다. 언제 했어야 됐냐? 작년 7월에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령,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 사찰, 세월호 민간인 사찰은 시대착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탈 행위다 라고 했어요. 그때 기무사에서 촛불 시위든 태극기 집회든 이게 폭력화될 때 대비해가지고 통상적인 대비 검토 문건을 만들어 놨는데, 요걸 폭로를 해가지고 이게 계엄령을 펴기 위해서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동을 해대니까, 문재인 씨가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국방부 장관 명령도 듣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계엄령을 꾸몄다고 덮어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무사를 해체해가지고 요새는 안보지원사령부라는 걸로 바꿨어요. 그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통상적인 대비 계획이었다. 용두 3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월로 유족들에 대한 기무사의 정보 수집을 사찰이다, 사찰로 왜곡해가지고 기무사를 또 수사를 했습니다. 타겟이 기무사가 됐어요. 왜 기무사가 되느냐?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감옥에 보내고 한 사람들 명단을 쭉 보면은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등 이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기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대 국정원장 중에서 최근 국정원장 네 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북한 공산 집단의 대남 적화 전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기무사가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당시 기무사령관 이재수라는 사람이 한 30년 군생활을 한 반듯한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가지고 기각이 됐어요. 기각되고 나서 바로 이틀인가 3일 뒤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면서 아주 담백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주 담백한 유서. 자살할 때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다만 억울하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때 군에서 구조작업이 작업에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무사가 같이 가야 돼요.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국가적인 참사를 잘 수습할 것이냐 하는 정보 수집을 한 건데 이걸 사찰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하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하는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는데, 이재수 사령관의 자살은 문재인 씨가 수사 방향을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불법 일탈 행위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무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수 사령관이 자살했을 때
그때 문재인이가 나와가지고 수사를 하더라도 인권을 유지하면서 해야지 하는 담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 조국이 수사하는데 그게 무슨 인권 침해가 있어요? 여러분, 조국 수사하는데 인권 침해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데 사실은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 매우 봐주는 수사를 합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수사하는 게 없어요. 왜 봐주는 수사를 하냐? 조국 집은 압수수색 했지만은 이 핸드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이걸. 모든 정보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국 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을 압수수색한 게 이게 인권유린입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법치 파괴자다. 앞으로 문재인 별명이 붙을 겁니다. 법치 파괴자, 역사 파괴자, 안보 파괴자라는 이름이 붙을 것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조국, 문재인, 이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 뭐냐?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합니다. 법은 공과 살을 구별하는 겁니다. 검사가 자기 아버지가 살인을 했는데 그럼 아버지라고 해서 구속 안 합니까? 지금 이 정권은 조국이나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은 그럴 사람. 법을 자기 편에는 유리하게, 상대편에는 가혹하게 법을 계급적으로 적용합니다. 계급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 조국 사태, 조국 사건 뭐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저는 조국 게이트라고 불러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게이트, 게이트란 말 아시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1972년에 워싱턴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어요.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 민주당이 선거본부를 차리고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 그 밑에 조무레기들이 거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딱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커지게 되는데 닉슨이 도청장치 설치하라고 지시한 게 없어요.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덮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수사를 방해하는 게 더 나빠요. 지금 조국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권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러는데 이게 사법 방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주 중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조국 게이트라고 저는 부르자는 입장인데 이 조국 게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뭐 사모펀드, 부정입시를 위한 스펙 조작 등등 수많은 이 항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언론이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조국을 법무장관 자리에 임명을 했느냐, 조국이 뭐한 사람이냐. 1990년대 초에 노태우 정부가 있을 때 산호맹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호맹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해가지고 노태우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조직이었습니다. 반국가단체입니다.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자입니다. 자, 그럼 이 산호맹이 뭐냐? 최근에 당시에 1990년대 초에 조국이 가명으로 유선종이라는 가명으로 쓴 두 편의 논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럼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91년, 2년 이 무렵은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소련도 91년에 해체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끝났어요. 레닌이 세운 공산주의가 스탈린, 후르쇼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로 와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적 전환기였습니다. 그런데 조국이가 쓴 이 논문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레닌주의의 기치를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레닌주의에 충실을 해가지고 레닌주의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을 아주 비판하는 글입니다.
골수 레닌주의자입니다. 레닌주의,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애매해요. 사회주의자는 여러 부류의 사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자도 있고 민주사회주의자도 있고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도 있고 스탈린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사회주의자고 그 모든 것의 원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인데 특히 레닌이 세계 공산주의 정권의 태도 아닙니까? 이 조국은 레닌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전향을 했느냐?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사회주의에서 전향을 했느냐 하니까 그것은 밝히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건 전향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해 나갔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존중한다. 그 속에서 사회주의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입니다. 그 속에서 사회주의 할 수 있다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한 사람이 양수겹장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루는 성당에 가고 하루는 모스크에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당에 다니면서 나는 이슬람을 믿는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나는 알라신을 믿는다. 이런 맹탕 거짓말을 한 것은 나는 아직도 레닌주의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조국을 임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부패가 드러나도 조국을 장관직에서 해임하지 않고 붙들어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의 비밀은 레닌주의를 고수하는 사람이 법무장관 자리에 앉았다.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것 같습니다.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하라는 것은 이 세상을 도둑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과 같은 거죠. 조국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환경부 장관도 아니고 상공부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국방장관하고 제일 중요한 자리가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은 법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국방장관은 무력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법이 무너지면은 무력이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검찰을 장악하고 법원에 영향을 끼치고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사회주의 세상이 되는 김일성 세상이 되는 길을 열어라 하는 그 임무를 문재인 씨가 조국에게 주었다고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통역당 사건의 중요 간부였던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세계 만방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입니다.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였어요.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문재인 씨가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동시에 이렇게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주변, 청와대 등등 이 정권의 핵심에는 김일성주의자와 레닌주의자가 있다. 김일성주의자와 레닌주의자가 있다. 김일성주의자를 흔히 우리가 주사파라고 해요. 주사파라는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사파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철학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말은 또 좋은 말이에요. 주체사상 좋은 말이죠.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주의자와 레닌주의자가 있는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하는 것을 이번 조국 사태가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기사가 나가야 하는데 우리 언론은 지금 조국과 관련되는 비리, 부패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면은 좌파 진영에서 또 색깔론이냐, 용공 조작이냐 하고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념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으니까 우리 언론이 꼭 다뤄야 할 것을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니까 제가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